돼지갈비입니다. 돼지갈비 물이 뚝뚝 떨어진다. 다 녹아가지고. 아, 양이 너무 적은데? 한 덩어리밖에, 예, 한 덩어리만 굽겠습니다. 뭐 저건 적은 대로 먹어야지. 자, 물을 조금 부어가지고 전분물을 만들어 갖고 오겠습니다. 자, 펴줘봅니다. 이게 제가 엄청 곱게 채를 썰어 놨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볶아 보니까 문제가 지네스끼리 말려서 뭉쳐. 너무 곱게 썰어 놔가지고. 드디어 또 씁니다. 두반장입니다. 두반장 없으신 분은 고추장 쓰셔도 돼요. 크게 한 수저. 크게 두 수저. 아, 참기름 두 수저. 이게 지금 뭐냐면은 마파두부 응용 버전이라고 얘기하면 되나? 여기에 이제 그 굴소스 들어가면 됩니다. 고기 볶은 거에 대신에 아까 간장 들어간 거 빼고. 올리고당 반 수저. 고춧가루. 자, 이거 물입니다. 밥이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라면을 하나 이제 삶아 갖고 왔습니다. 이 정도 들어가면 되겠죠? 자, 밥도 다 넣어버리겠습니다. 자,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양파김치입니다. 양파김치. 양파김치가 너무 익었는데, 냉장고에서. 자, 면을 좀 끊어줬습니다. 그냥 밥하고 같이 떠먹기 편해지더군요. 아, 이거 무슨 맛이라고 표현해야 되지? 뭐 아주 맛있진 않고 먹을만 합니다. 근데 먹으면서 이물감이 하나도 없네. 아이들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
갈비에서 마늘 향이 얼마나 마늘의 민족이라고 마늘이 많이 들었는지 이만한 거 조금 씹히는데 마늘 향이 거기에서 느껴집니다. 갈비에서. 고기가 좀 들어와서 별거 아닌데 중간중간 씹히는 고기 맛이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걸 포도보를 거의 조져놨다고 표현할게요. 거의 조사버려가지고 포도구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. 이게 뭐 포도구마 딱 건져서 먹어보지 않으면 같이 입안에서 섞이면서요. 여러분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어우, 배부르다. 아우! 살찌는 소리 난다. 안녕!